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커트 언니. 네.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나 너무 보고 싶어요. 어제는 꿈속에서 자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막 뛰어노는 꿈을 꿨어요. 어머머머. 와, 우리 리본 언니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군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엄청 보고 싶어요. 이리 오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은데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이 커트 언니가 꼭 안아줄게요. 리본 언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맞아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한번 양을 한번 돌봐볼까요? 어? 리본 언니, 양 돌봐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목장으로 가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자, 오늘 언니가 준비했어요. 이 투명 비닐 보이나요? 네. 책상 위에 이런 유리비 뭔가 궁금했죠? 네. 네. 이 투명 비닐로 우리가 지금부터 양돔을 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우선 준비물은 이런 종이 필요하고요. 요게 친구들 OHP 필름지인데 이런 거 문방구에 가면 팔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비닐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먼저 이 종이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리본 언니의 양그린이 친구들 기억하죠? 그 양을 뽀글뽀글 양을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리본 언니, 양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자, 양. 네. 자, 우선 머리 부분.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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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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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글. 얼굴 그려주고. 얼굴 그려주고. 귀는 반달 모양. 귀는 반달 모양. 몸통도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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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우와, 크다. 네. 자, 그리고 다리는 네 개. 다리는 네 개. 그리고 양의 눈. 양의 눈. 코. 코. 이. 이. 자. 와. 완성된 양을 우리 비닐 밑에다가 깔아. 거기 위에다가 이 OHP 필름을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언니랑 나랑 이 펜으로 이 양들이 밖에서 놀 때 어떻게 놀아요, 언니는? 마구 막 진흙탕도 들어가서 막 떼글떼글. 맞아요. 막 그 막 초원에서 막 뒹굴다 보면 맞아. 여기저기에 막 흙도 묻고. 맞아요. 맞아요. 뛰어다니고. 이 양들도 밖에서 그렇게 실컷 놀아서 지저분한 양이 되었대요. 우리 한번 마음에 들어볼까요? 지저분한 양. 진흙탕에 가서 막 뛰어놀고. 어? 언니, 내가 만들어줄 거야. 진흙탕에 가서 놀고. 이 양은 딸기도 먹었어요. 딸기. 오, 그래요? 딸기 먹어서 입도 빨개. 어플도 좀 먹지 그래. 제가 먹을 거예요. 와, 꼬질꼬질해졌어요. 꼬질꼬질, 머리도 꼬질꼬질, 얼굴도 꼬질꼬질. 우와. 신나게 놀았나 보다. 진짜 재밌게 놀았나 보다.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지저분하게 놓은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돌봐줘 볼까요? 근데 어떻게 씻어요? 뭘로 씻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에게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손세정제가 있지요. 네, 우리 친구들도 집에 이런 손세정제 있지요? 이걸로 이제 깔끔하게 우리
양을 씻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양 이제 언니가 뽕뽕으로 우리 손 씻을 때 씻는 건데 이제 씻겨주는 거예요? 네. 와, 오, 언니 잘한다. 양아 기다려. 어, 양아 내가 기다려.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기분 좋아요. 오, 이렇게 놀봐주는 거예요. 깨끗이 깨끗이 얼굴도 씻어서 닦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다리도 닦아주고, 발가락에 때도 좀 닦아주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닌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물티슈나 휴지로 닦아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자, 빠람빠람빠라. 우리 친구들 봐봐요. 이렇게 깨끗한 양이 됐죠. 네. 짠. 저 깨끗해지니까 참 좋죠. 참 좋다. 그쵸? 와, 양한테 좋은 냄새도 나요. 아, 양한테 좋은 냄새도 나고, 이제 털이 보글보글. 보실보실 될 것 같아요. 다시 뽀송뽀송한 양이 됐어요. 짜잔! 깨끗해졌지요? 우리 친구들도 밖에서 나가서 놀고 오면 어른들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빨리 목욕탕에 가서 씻어! 막 씻어! 이렇게 막 씻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들어오면 나 혼자 씻을 수 있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대요. 대단하죠? 네. 리본 언니는 오늘 놀이를 하면서 어땠어요? 마치 제가 양을 이렇게 잘 돌봐준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가 양을 이렇게 돌보면 참 기분도 좋고 기쁘고 정말 재미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씻어주신대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신다니까 너무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죠. 우리 모두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기쁘게 지냈으면 정말 좋겠어요. 친구들, 이제 정말 더더 추워지는 환절기가 왔지요. 감기 걸리지 말고 몸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